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그 민감하고도 익숙한 용어 중에 하나가 군대, 군인이지요. 대한민국의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부대가 아니고 사실은 훈련소라는 곳을 먼저 입소하게 됩니다. 군인이 되려면 그가 대통령의 자식이고 재벌의 자식이고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어도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엔 그냥 부대로 자대 배치하고 거기서 훈련하고 군인으로 써도 좋을 텐데, 왜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서 군인들이 자대 배치를 받게 하는 걸까? 15세기, 16세기에 당시 유럽에서는 머스킷이라고 하는 긴 총이 개발됩니다. 이 총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랄 만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총이 신무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엄청 놀라죠. 그런데 이 총을 다루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총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화약을 넣고 탄환을 넣고 그리고 불을 붙이고 이런 기본 동작을 42가지를 해야만 총을 한번 쏠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총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군인들이 이 42가지의 기능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총을 제대로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장군 가운데 마우리츠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이 좋은 총을 만들었는데 군인들이 이걸 정말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총을 잘 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총을 다루는 군인들의 겉과 속을 완전한 군인으로 바꿔서 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우리츠 장군이 만든 게 신병훈련소라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그리고 그곳에 들어와서 기상부터 잠자리까지, 옷까지 군인에게 맞는 생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나 행동, 습관을 완전히 녹이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곳. 이것이 훈련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소 덕택에 당시 네덜란드 군인은 세계 최강이 될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철광석이라고 해도 완전히 녹아져야만 강철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능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과거의 나를 완전히 녹여져야 쓸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군대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 유능한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곧바로 업무를 주지 않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연수를 시킵니다. 여러분, 군대와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든 가정이든 한 나라든 그들을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생각, 습관,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라고 해요. 시련이라고 해요. 실패라고도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지? 그런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인생으로 지금부터 내가 널 써야 되겠다라고 붙드시면 어떻게 해요? 그를 새로 태어나도록, 완전히 이전 것은 녹아지도록, 그래서 새로운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소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난, 실패, 어려움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하셨구나. 오늘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기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은 자식을 품에 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처음 자식을 가슴에 안은 게 언제냐? 아브라함의 나이 86살. 처음 자식을 품에 안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아무래도 첫 번째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처음 태어나는 아이는 어느 집이든지 다 긴장과 그 기대 속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하나, 아이가 태어날 때 참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늦둥이, 뭐 막둥이, 이게 둥이자가 들어가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늦둥이를 키워보셨습니까? 이거 안 해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말아요. 저는 날마다 이 늦둥이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목회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담임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저는 오빠하고 20살 차이 나는 늦둥이를 키우거든요. 그것도 딸을. 그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살에 얻은 아들, 비록 본처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은 아니에요. 대리모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옆에 끼고 이스마엘의 웃는 소리와 이스마엘의 그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끼고 그 행복한 시간이 13년이 흘러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오늘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됐던 시간이 13년,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성경을.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임재를 안 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단절된 13년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전처럼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 보니 세상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기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아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예전처럼 말씀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귓가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세상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이스마엘을 끼고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아무 문제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던, 그리고 자기 부인 사례의 나이가 89살이 되던 어느 날, 그날은 전례 없이 정말 크고 묵직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심장을 강하게 두들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날만큼은 예전에 없었던 아주 강하고
아브라함의 심장을 이렇게 요동칠 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내 앞에서 더 완전해야 된다, 흠 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내년 이 시기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13살짜리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 내년에 태어날 이삭이라는 이 아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 이삭이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는 잘했지만 지금부터는 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의 유지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름을 개명했다? 이거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김학중으로 살다가 오늘부터 이름 바꾸겠습니다. 저를 정우성으로 불러주세요.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어요.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름이 있어도 저는 이름 바꿀 수 없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이름부터 바꿔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술 더 떠서요. 네 아내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내 아내 사례는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사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그 이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순종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조건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러셨을까? 순종하고 이름 바꾸는 거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 자, 이걸 알려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존재,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한 글자가 다르죠.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라. 여러분, 사람이 이름이 그 사람이에요. 불려지는 이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너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누군가에게 부러운 인생이 되지 말고, 아니다, 네 인생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높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 아내 사례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례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는 이 이름을 아빠가 불러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인 아브라함이 나의 공주, 나의 공주 이렇게 늘 불러줬어요. 그런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사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공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여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공주로 불려지는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사라에게 사라로 이름을 아예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새 이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글자 하나 달라졌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글자 하나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선, 이런 게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뭘 원하시느냐? 과거의 너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을 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누구한테 존귀한 아버지면 됐고, 누구한테 사랑받는 여자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겨우 네가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한 아이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끝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전에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설교를 들려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라. 네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받은 복이 많은데 그 복을 자기 안에 그냥 흐르지 못하도록 나만의 성을 구축해서 고이고 썩게 만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축복이 그 사람만 축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에 물이 흘러가서 더불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되시고 사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세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만 가지고 고이고 썩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원 없이 흘려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사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던 지난 날의 과거, 한 사람을 위한 공주로 살았던 과거,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던 이전의 생각을 성령의 불로 다 녹이셔서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지막 인간적인 고뇌의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자식을 준다는 거 너무 고마운데요. 그냥 이미 얻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얘 잘 키우면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해요. 정이 들은 거예요. 첫 자식이기도 하고 비록 본처의 몸을 통해 나온 아기는 아니지만 이미 자기 혈육이니까 이스마엘도 이 이스마엘을 잘 키우면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생명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사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준 아들이 아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기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몸종을 통해서 한 여종을 선택해서 그 몸을 통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대리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원래의 부인에게서 태어나게 하는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아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된다. 내 계획 속에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당부를 하세요. 그게 뭐냐? 오늘 내가 너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려고 한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한번 그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언약은 내가 일방적으로 한 약속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약속을 한 적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하고 하는 이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너도 너의 후손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10절 13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할례를 받아라 그랬거든요. 할례가 뭐냐면 그 단어를 해석하면 할례라는 말은 잘라내다 그런 뜻이고요. 헬라 히브리어에. 그리고 쉽게 요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은 사람을 내 백성으로 그걸 보고서 징표로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계약 같은 거 하면 다 뭐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도장을 탕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는 증표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사인을 하면 이게 증표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면 이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삼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백성을 구분하는 증표를 왜 하필이면 할례라는 것을 하게 하셨을까? 아니, 많잖아요. 뭐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는 증표로 삼을 수도 있고 뭐 귀를 뚫을 수도 있고 여기 이마에 점 하나 찍어줄 수도 있고 아니 뭐 증표가 많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표로 삼겠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할례는 이 남자분들은 다 경험하셨지만 생명을 상징하는 기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신비로운 거죠. 근데 거길 잘라내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곳을 잘라내고 도려낸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내 백성이라는 증표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과 긴 대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좋았던 건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구체적이에요.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이삭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살의 노인이 할례를 받는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갓난아기 때 할례를 받으면 고통이 덜하거든요. 아기들이 울긴 하지만 그때 할례를 포경수술을 하면 아기들이 덜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릴 때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의학이 발전해서 마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 행위가 좋아졌지만요. 이 고대 시대의 할례라는 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게 걸리냐면 당시 중동 지방은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간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1년에 몇 번씩 비가 내리면 1년 농사를 위해서 후다닥 전 가족이 뛰어나가가지고 물을 비축하고 물을 준비해야 돼요.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몇 날 며칠 꼼짝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러면 당장 농사는 어떻게 지으며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될 남자들은 다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꼼짝없이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할례를 온전하게 예 하겠습니다라고 금방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잔꾀를 부린다면 하나님 앞에 뭐 순종을 하지만 잔꾀를 부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뭐 몇 명만 하고 또 나은 다음에 다음 주에 몇 명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종은 하긴 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어떤 잔꾀 이런 걸 도입해서 결론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만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온전한 순종과 자기 생각이 개입된 순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리지 않아요. 그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에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다 그냥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다 불러다가 다 수술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현실적인 고민, 현실적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할게요 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체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 조금 이렇게 버텨보고 인간의 꾀와 방법들을 도입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설득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만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순종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 내 잔꾀, 내 계획 이런 것들이 개입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요. 이번 주는 이만큼 하고 다음 주는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연 아브라함 같은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내 것을 안 뺏기고 내 걸 지키고 내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역사 앞에 더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사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땅의 승리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만 할례를 받지 말고 네 종들도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종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사회적으로 당연한 거죠. 내가 돈 주고 산 내 소유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 종들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 이 종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종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종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종들이 내 거라고 생각이 됐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생명, 자녀, 여러분의 돈, 명예, 그게 정말 여러분의 겁니까? 이건 내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할례 받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내놓지요.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 뒤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돼요. 우리는 내 것을 안 뺏기려고 힘을 꽉 주고는 이거는 안 뺏기려고 내 손에 힘은 잔뜩 주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손에 힘을 빼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힘 빼고 다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비고 비인 인생이 돼야 하나님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내게 채우실 거 아니에요.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내 머릿속에 생각과 영적인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겠습니까? 내 속사람부터 내 영혼과 내 손을 다 비고비인 인생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채우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금속도 완전히 녹아져야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고 그의 살아온 인생의 과거가 화려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려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해요. 오늘 두 가지를 붙들고 고민하세요. 나만을 위해 살던 과거, 내가 최고고 나 하나 잘되기 위해서는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던 그런 인생을 살던 내 과거를 완전히 녹이고 내가 잘되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이건 내 거니까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움켜졌던 힘을 꽉 주고 절대 뺏기면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던 내 인생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힘을 빼고 그렇습니다 잡는다고 내 것이 아니고 움켜진다고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때 그 하나님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 당장은 불안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고 사라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은총이,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